영등포구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본부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16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 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올겨울 폭설에 대응한 제설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 동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국가대도 같이 노력해 한편 제설 대책본부는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되며 제설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는 등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겨울철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